자, 보탯도 옆에 다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템은 지력 애들은 프라마 아마 반상, 체력 개수 친구인 애들은 주작끼리 변화마 아마 반상, 힘은 풀왕제 황반상, 민첩은 풀바투 바반상, 그리고 외변 끼일 수 있는 친구들은 풀 외변 다 껴줬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자, 다문천왕 실현속도, 공격력, 주요 스탯, 레벨, 타수, 특성 이렇게 해가지고 다문천왕 DPS 2293만이에요. 만 단위입니다. 만 단위. 그 다음에 얼음 1개, 비휘의 얼음 1개를 포함해서 데미지가 10%가 증가하게 되면 2523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수홍수는 따로 단일 타겟팅 기준으로 210만의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명중률 감안해서 데미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천왕 같은 경우는 상제몹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국부를 빼면 928만의 데미지가 나오고 DPS가 나오고 보스는 1190만의 데미지가 나와요. 이게 DPS가 정확하게 뭐냐면은 여기 적혀져있는 딜값이라는 거는 스킬 데미지예요. 스킬을 한 번 썼을 때의 데미지야. 다무차왕 같은 경우는 스킬 한 번 쓰면 데미지가 137만이 들어가고 이걸 시연속도로 나눠서 상제 몹과 보스 몹에 기본적으로 4초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상제 몹을 잡으면은 거의 클리어 타임 11초, 10초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3초 동안은 주박, 허영, 뭐 탱커 소환 이런 거 하고 한 부대 잡는데 4초, 반대편 부대 잡는데 4초 하고 퇴각을 한다라고 감안을 해서 그 한 부대에 넣는 4초 동안 내가 스킬을 이 시전 속도로 나누게 되면은 한 부대에 꽂아 넣을 수 있는 데미지가 2200만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이해를 하시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초가 아니고 사실 DPS가 아니죠. 그러니까 DPS 곱하기 4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시전 속도로 나누고 딜량을 곱한 겁니다. 범위는 적용 안 됐습니다. 범위는 전혀 적용 안 됐고 DPS만 계산했습니다. 특성이나 이런 건 옆에 적어놨어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뭐 특성이나 6거파 10화상 저항각 특성 뭐 6감 10충 이런 건 다 적어놨으니까 이쪽에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구천왕 같은 경우는 활용을 떨어진 다음에 팀이 20% 증가하게 되는데 그거 뺐어요. 상대 사냥할 때 어차피 활용 한 마리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사실 한번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힘이 20%가 증가된 상태에서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그냥 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광목천왕 DPS 700만, 증장천왕 250레벨 1082만, 증장천왕 260레벨 기준 1236만, 맹획 814만, 맹획무기 958만.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주의할 점 하나 알려드릴 건데 뭐냐면 이 DPS라는 거는 스킬이 전부 다 떨어졌다고 예상을 하고 나서 계산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맹획이 스킬을 4초 동안 몇 번을 쓰잖아요. 그 스킬을 쓰면은 모두 다 들어갔다. 스킬이 전부 다 들어갔다 라고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스킬이 떨어지고 5초 동안 딜이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 3초 만에 끝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또 거기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기까지 계산하는 거는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맹획 무기 DPS가 958만인데 군다리가 무기를 끼면 531만이에요. 공중 기준으로. 근데 지상을 때리면 1060만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군다리와 스킬을 전부 다 써서 그게 전부 다 떨어지고 그 스킬을 전부 다 몹이 맞았다는 걸 전제로 1000만이 뜬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스킬을 그렇게 쓰면은 그걸 다 맞지 않고 실제로는 조금 남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차이가 조금 날 거다. 자, 그 다음에 노부츠나 773만 나왔고요. 맹획 814만. 노부 무기는 927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노부츠나가 무기를 끼면 노부츠나가 스킬을 쓰면은 피가 제일 높은 놈한테 달려가서 늑대가 박는 그 스킬이 나오는데 스킬 쓰다 보면 나와요. 근데 3초에 한 번이라고 계산했고 그 친구 DPS는 123만. 무기 끼면 148만이라서 보스 잡을 때에는 맹획보다 노부츠나가 DPS가 더 높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는 내 기대값으로 계산했습니다. 100번을 쓰면 크리티컬을 어떻게 데미지에다가 넣었냐면은 치명타율이 30%라고 쳐요. 그러면 스킬을 100번을 쓰면 치명타가 30번을 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번을 써서 30번, 30번은 치명타가 떴다, 70번은 치명타가 안 떴다 합쳐서 나눈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증장, 뭐 치명타가 터지는 모든 친구들 다 그렇게 계산했어요. 바지라오는 516만 떴고요. 디특성 기준입니다. 최무선은
245만이고 저항각 특성 기준으로 245만이에요. 최무선 245만. 그리고 최무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날아가는데 포탄이 최대 사거리에서 2초 뒤에 떨어지는 걸 그거 감안해서 데미지 측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쿠텐 치명타 확률 증가 특성 찍었을 때 DPS 366만, 딜특성 찍었을 때 555만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화목란은 딜특성 기준으로 420만, 군다리 무기 미착용 416만, 군다리 무기 착용 531만, 대위덕 490만, 부동명왕 711만, 그리고 인도 남자 260레벨 기준으로 1578만. 물론 이 데미지는 보스모 한 마리 있다는 전제하에, 옆에 잠호 없고 보스모 하나한테 딜이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1578만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남자, 그 다음에 중국 남자는 884만이고요. 힘천장을 쓰면 1309만입니다. 그리고 중국 남자의 경우에는 맨 중앙, 정중앙의 친구들은 데미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겉으로 한 칸씩 멀어질수록 데미지가 5%씩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애들은 딜이 좀 덜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여동빈, 풀공명 여동빈 364만이고 풀아마 아마반사랑 여동빈이 381만입니다. 풀공명 호선 270만, 풀아마 아마반사랑 호선 306만 나왔고요. 딜특성 마조 471만, 올민 딜특성 주몽 543만, 이것도 당연히 보스몹 단일몹 기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올민 무기 끼고 있는 주몽이 635만, 민사천에 올챗 찍은 주몽이 322만, 민사천 무기 낀 주몽이 361만 나왔습니다. 증장부랑 광목부는 DPS 측정이 너무 어려워서 측정하지 않았어요. 딜 누가 제일 세냐.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문천왕이 2293만으로 1등이고요. 2등이 인도남자, 3등이 힘천장 먹은 중남, 4등이 증장 260레벨, 5등이 증장천왕 250레벨, 그리고 맹횡 무기가 958만, 그 다음에 노부 무기가 927만, 그 다음에 그냥 중국남자, 그 다음 그냥 맹횡, 그냥 노부, 무기초선, 그 다음 부동명왕, 광목천왕, 초선, 주몽2, 올민 무기 끼고 있는 주몽2, 그 다음에 보쿠텐. 야, 보쿠텐도 은근 세네요. 딜특성 보쿠텐이 생각보다 순위가 높네. 그 다음에 그냥 올민 주몽, 그 다음에 군다리, 무기 끼고 있는 군다리, 그 다음 바지라오, 뭐 이렇게 대위덕 마조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게 지국이 또 이게 합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국이 이쯤이에요. 맹횡 무기랑 비슷할 거야. 6급 10화상 지국이 한 요쯤 라인인데 이거 그 따로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좀 펼쳐져 있네요. 그럼 재미로 단일딜만 좀 볼까? 활용 단일딜이 제일 세네요. 활용 이게 빵 떨어지는 그 활용이 219만으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지국부 탁탁탁 한해서 꽂히는 거 그게 196만, 그 다음에 힘천장 먹은 중남 딱 한번 때리는 그게 제일 세네. 그 다음에 인도남자 팔방타, 인도남자 샤샤샥 팔방타가 189만이고요. 무기초선도 152만으로 시야속도가 느리지만 공격력이 높기 때문에 어느정도 커버가 된다. 그러면 타수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중국 남자 5타수, 그 다음에 군다리도 5타고요. 염룡살진도 5타. 염룡살진 뭐야? 맹획 4타, 보쿠텐 4타. 4타 치는 유닛이 거의 없네요. 나머지 5타는 사실 뭐, 좀 애매하긴 해. 다 애매한 애들이야.